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이정민 대표님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아, 이거 저 영상으로 많이 봤습니다. 네네네, 반갑습니다. 네. 네. 좀 근데 갑자기 좀 놀라지 네. 않았습니까? 제가 누군지 인사도 안 드리고. 아, 그러니까요. 그, 가복가 대표님이라고요. 네, 네, 네. 예, 많이 봤습니다. 어, 그렇습니까?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오늘 대표님께서 네. 저희 가복가 캠핑에 좀 간략하게 좀 소개할 네. 만한 차량이 있다면. 네. 아, 그래도 우선 네. 까보카에서 스타렉스가 또 많이 리뷰를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다들 스타렉스 전문 아니냐고 그래요. 네네네. 네. 지금 이 침대를 갖고 온 게 이게 왜 그렇게 비싸냐 그러는데, 우선 디자인, 이번에 디자인 레드닷.com의 그 세계적인 레드닷 디자인 위너를 네. 뽑는데, 거기에서 에고이 캠핑박스가 베스트 오브 베스트 아, 대상을 받았습니다. 역시 보는 눈은 다 똑같네요. 뭐 디자인은 전 세계적으로 이번에 수상을 했으니까 인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레드닷 디자인 레드닷. 이번에 예. 수상을 했고, 침대를 깔아놓은 거는 누워보시라고. 누워보시면은 신발 신고 그냥 누워보시면은 왜 이게 편한가 한번 경험을 해보시라고. 에고이 침대의 비밀은 숨어있는 뭐 비밀 있죠? 프레임에 있습니다. 이 보시면은 네. 비밀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아. 익스텐션이 됩니다. 아직까지 이제 에고이에서 영감 받아서 카피라고 그러긴 그렇고요. 이번에 캠핑박스가 전시장에 굉장히 많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뭐 에고이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솔직히 말씀을 하시니까 너무 감사드리고 이 시장이 같이 커졌으면 좋겠어요. 서로 상생하면 좋은 거죠. 그럼요. 예. 뭐 유럽에서는 수백 가지 제품이 있는데 그 중에서 디자인으로 올해 위너 레드닷 디자인 예. 조대리님, 그 명칭이 레드닷 베스트 오브 베스트, 저 대회 레드닷 디자인 네, 네. 디자인 이해합니다. 네네. 네. 아, 그럼 한번 아, 이 부분이 그렇게 프레임이 이제 프라 공항 브릿지나 이런 디자인 설계 팀이 설계한 거고요. 일반 평상이랑 틀린 게 이 프레임에서 한번 텐션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 아이고 네, 네, 매트에서 괜찮습니다. 6cm 매트에서 잡아주니까 편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 에고이가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이 패밀리 카라반의 시그니처라고 볼 수도 있어요. 보면 그렇죠. 저희가 아시아 총빵권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대만 사람들도 저희한테 주문합니다. 아, 그랬어요? 네, 국위 선양을 하고 있습니다. 아, 좀 모르고 그냥 한 소리인데 그 정도인지는 너무 빨리 갖고 와서 그러는데, 지금 그 디자인 그래서 레드닷 디자인 수상했다고 그러면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제가 앞으로 공부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 우선 가구도 이렇게 있지만 뭐 가구도 명품 가구로서 유럽에선 유명한 가구로 네. 있고요. 그리고 우선 시청자분들 궁금해하니까 제일 궁금한 게 그래도 아무래도 차량이죠. 네. 이렇게 보시면은 루미너스 리무진 캠퍼밴. 네. 그래서 이제 하이루프 스타일의 캠핑카는 국내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저희 이제 하이루프가 특급 호텔 신라 호텔 이런 데 가보시면은 네. 의전 차량이 쫙 서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네네. 외국인이나 VIP 그렇죠. 그리고 뭐 태국이나 동남아 쪽으로 저희가 한 8천만 원에서 9천만 원 정도 의전 차량 수출을 하는 업체에서 제작을 했고, 그 의전 차량으로 쓰던 거에서 산으로 들러 나가시라고 캠퍼밴. 아, 그래서 이 데칼이. 네. 데칼이 있고 의전 차량인데 어닝이 달려 있고 어닝 등이 그 이태리상 피아마 정품 어닝 등을 썼습니다. 네. 자, 실내를 잠깐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실내를 한번 들어가서 실내 트리밍이나 요트 오. 바닥이 돼 있고요. 2열 회전이. 아, 회전. 뭐 그리고 리무진 업체다 보니까 1열 리무진이 돼 있고, 이 등판 폴딩 시트에 등판을 리무진 트리밍을 했어요. 그리고 에고이만큼 편하진 않지만 그래도 예, 매트리스를 좀 볼라텍스로 한번 만들어봤고요. 높이가 순정 의자를 그대로 살렸기 때문에 2열에서도 편하네요.
그리고 이제 하이루프다 보니까 하이루프가 아니면은 이 높이를 좀 낮춰야 되는데 네. 순정 느낌 그대로고 위에 공간이 25cm 이상 높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 그 캠핑카 업체에서는 다 자작나무 가구로 하는데 예. 저희는 순정 스타일의 ABS로 압축 성형을 했어요. 다 자작이던데. 저희는 그 순정 스타일의 압축 성형의 천정은 그 가죽 트리밍으로. 그리고 9인승이나 11인승을 선택하시면은 캠핑카 세금이 없습니다. 아, 그치, 에고잇 맞아요. 박스를 넣고 예. 하이루프로 하시면은 캠핑카 세금이 싫으신 분들은 9인승이나 11인승으로 하시면 되고 요 5인승은 지금 캠핑카 세금은 나가지만 저희가 단가를 제작 비용을 총해서 1,594만원으로 거기에서 어닝하고 리무진 시트, 무시동 히터, 요트바다 요렇게는 옵션이긴 합니다. 지금 요 전시 차량은 풀 옵션인가요? 지금 거의 풀 옵션으로 세금까지 하면은 한 5,000만원 정도 합니다. 예. 기본형은 4,200. 이렇게 보시면은 슬라이드 서랍장도 잘 나오고 이것도 빼놓고 할 뻔했네.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다 레일형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똑같이 자작나무지만 오일 스테인 페인트로 좀 멋을 살렸고요. 그리고 이 안이 25cm 정도에서 공간감을 모르겠으니까 이 베개가 엄청 큽니다. 예. 근데 베개가 그냥 이불이나 그런 게 쏙 들어가. 좋네요, 지금. 네. 그리고 안에 보시면은 저희는 술밖에 없는데요. 대비 술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 딴 거 넣어놓으셔도 됩니다. 인센철 240A하고 다르다 인버터 2kg. 그 비싼 다르다 정연파 인버터 2kg가 기본이에요, 기본. 공짜. 기본 패키지에 들어있어서 차박할 때 라면 같은 거 끓여 드시면은 좋습니다. 전략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캠핑 저희는 스페어 타이어가 그대로 달려 있고요. 그리고 19인승이나 11인승 같은 경우 저 TV 벽장 뒤로 특수 설계해서 인산철 220A하고 주행 충전기 시스템이 들어가요. 아, 저 뒤에 네, 네. 설치가 돼 있다. 5인승 배는 이 벽장이 있으니까 이 네. 앞쪽에 설치가 돼요. 그리고 옆쪽에서 한번 리무진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하이리무진은 뭐 그 세 군데 제조업체 현대 자동차에 납품하는 성우 모터스 예. 그리고 수출하는 B 업체 그리고 저희 현재는 세 개 업체가 있고요. 그리고 신생 업체 캠핑카 쪽에서 로우루프로 한 두 군데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D사하고 U사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 제품은 뭐 신스 2006년부터 다음 주가 경상도 분들이 하이리무진 수준이 있다 보니까 좋아하시는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5월 마지막 코리아 캠핑카쇼에 지금 참가 예정입니다. 아... 하이리무진 3총사. 3총사로 5벤 9인승 11인승 그리고 9인승은 천정강도 테스트 때문에 현재는 저희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러면은 삼총사를 한 번에 네. 볼 수 있는 거네요. 캠핑카 세금이 없는 9인승 네. 11인승 에고잇 박스 적용된 거 그 제품도 정보를 시청자들이 좀 아셔야 될 텐데 네. 에고잇 제품도 이쁘다 했는데 진짜 이쁜 건가? 레드다 디자인 상을 베스트 오브 베스트 올해 2020년에 수상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제품. 맞습니다. 사실 네. 이렇게 영상으로 보는 네. 거랑 네. 직접 눈으로 보는 거랑 네. 확실히 달라요. 오셔서 누워보세요. 제가 신발 신고 그냥 누워보게 네. 세팅을 해놓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들을 네. 예, 아마 많이 오실 것 같습니다. 네, 아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도 그때 네. 예, 같이 또 다시 한번 또 볼 수 네.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아예 너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